안녕하세요. 홍천기 연출을 맡은 장태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김유정 씨. 네, 안녕하세요. 홍천기에서 홍천기 역을 맡은 김유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효섭 씨. 네, 안녕하세요. 하람 역을 맡은 안효섭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공명 씨. 네, 안녕하세요. 양명대군 역할을 맡은 공명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곽시향 씨. 네, 안녕하세요. 주양대군 역할을 맡은 곽시향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오늘 보니까 대군 쪽이 다 검은색을 입고 오셨네요. 예. 아무래도 저희 형제다 보니까 좀 네. 맞춰 입고 나온 게 있어요. 아, 지금 음성도 이미 대군이에요. 대군 음성으로 인사 한마디 다시 한번 부탁드려요, 시향 씨. 네, 이놈들. 아, 지금 이렇게요? 기자님들 보고 아, 계시는데, 네 이놈들이라니요. 예의를 갖추시오. 죄송합니다. 아, 제가 너무 또 그게 몰입했던 게 있었어가지고. 아, 여러분들, 아, 반갑습니다. 네. 네, 제가 맡은 홍청기는요, 아주 당차고 밝은 친구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지독한 운명이 있는데, 그거를 또 본인만의 방법으로 헤쳐나가는 그런 씩씩한 모습을 보여준 친구고, 또 조선에서 유일하게 이제 여화공으로서 이제 고아원에 입성하게 되는 그런 친구입니다. 네, 제가 맡은 하람 역할은요, 이 하늘의 별자리를 읽는 이제 서문관에서 일하는 하주부 역할이고요. 어렸을 때 이제 어떠한 미스테리한 사건으로 인해 두 눈을 잃게 되는 그런 좀 비운의 인물입니다. 그래서 어쩔 때는 부드럽고 다정하고 되게 충성심이 넘치는 친구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치밀하고 날카롭고 네, 그런 면모도 가지고 있는 두 면의 얼굴을 가지고 있는 인물입니다. 네, 제가 맡은 양명대군 역할은요, 예술을 사랑하고 시, 그리고 서, 화해 등의 삼절이라 불리고, 대군으로서 기품이 있고 품위가 있는 그런 모습과 함께, 때로는 또 진지함과 카리스마를 갖추고 있는 그런 대군 캐릭터입니다. 네, 제가 맡은 주양대군의 역할은 단왕조의 두 번째 왕자이면서 네, 그 첫째 형이 있었기에 왕에 대한 갈망이 굉장히 컸고 굉장한 지략가이면서 이제 한마 어떻게 보면 한 마리의 들깨 같이 물면 놓지 않는 이런 캐릭터가 주양의 캐릭터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연기력이 받쳐주지 않으면 드라마가 중요하죠. 예, 힘을 받을 수 없는 정통 멜로에 가까운 드라마라서 남녀 주인공의 케미와 연기력에 중점을 뒀고요. 근데 이제 또 절세 미인이라는 코드가 있어요. 극 중에 홍청이는 절세 미인이다. 역사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하람이는 그런 홍청이가 한눈에 반한 선남이에요. 그러니까 또 신선처럼 잘생긴 남자여야 되고. 이두 가지 요소를 가지고 막 머리를 싸매다가 정말 어렵게 만나게 된두 주인공인 것 같습니다. 김유정 씨나 안효섭 안효섭 씨? 씨나. 자, 그럼 우리 네, 김유정 씨와 안효섭 씨 조금만 감독님, 카메라 감독님 줌 한번. 예. 네. 그런 설정 하에 캐스팅된 두 분입니다. 앞을 봐주시죠, 효섭 씨. 네. 두분 축하드립니다. 네. 자, 그리고 아니, 마스크를 벗어야지 느낌을 알수 있는데 이 극중의 양명대군은 이나 이제 주양대군은 굉장히 다른 개성을 갖고 사실은 각각 다른 드라마에서는 각각 주인공 한 번씩들 한 인물이에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시서화의 능의 삼절이라 불리는 정말 역사적으로 가장 유명한 대군인 그분을 이제 모델로 한 양명대군의 이제 공명 씨 같이 감성이 풍부하고 대군으로서의 풍모를 갖고 있는 그런 배우를 꼭 찾아야겠다라고 정말 삼고초려 끝에 캐스팅이 된것 같고요. 그리고 주양대군 또한 KBS나 MBC 수많은 사극의 주인공으로 등장했던 사실은 그쵸. 그분이잖아요. 그분을 모델로 한 역할이기 때문에 아무나 할 수가 없었어요. 무인의 기질과 카리스마 그리고 강한 어떤 그이 보이스에서 주는 연기력 이런 그쵸. 것들이 다 두루 뒷받침되는 그런 배우. 그러면서 이키
큰 배우들 사이에서 눌리지 않는 그 기럭지도 있어야 되고 다 갖췄어야 되네요. 아주 그러면 아주 복잡한 조합을 가지고 캐스팅을 했습니다. 캐스팅을 너무나 예. 어렵게 하셨네요. 정말 감독님. 어려웠어요. 예, 예.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두 번 다시 이런 캐스팅이 예. 힘들지 않을까 힘들 정도로 예. 자 그러면 이제 대군샷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모든 걸 갖춘 정말 카리스마와 예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다 예 어 두 분 자 대신에 앞쪽으로 네 좋아요. 아 약간 닮았네요. 아 근데 둘이 정말 닮았네요. 살짝 닮은 느낌. 아 멋집니다 정말. 해를 품은 달부터 구름이 그린 달빛 등에 정말 김유정 배우와 사극의 조합은 늘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정말 많은 댓글 중에 김유정과 사극은 국룰이다 이런 댓글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특히 구름이 그린 달빛 이후에 5년 만에 지금 사극 드라마 복귀를 했는데 홍청기를 선택한 이유 또 사극 장르에서 연기를 할 때 자신만의 노하우 궁금하다고 뉴스원의 윤효정 기자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우선은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함께 해서 잘된 작품들이었고 온전히 제가 잘해서 뭐 이렇게 반응이 좋았던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감사히도 그런 좋은 반응들과 함께 사극이란 장르에 잘 어울린다라는 말을 칭찬을 되게 많이 듣는데 일단은 그 홍청기라는 작품에 있어서 우선 원작 소설 홍청기라는 작품 그 정은걸 작가님이 쓰셨잖아요. 그 작품을 저도 예전에 책으로 읽었었고 재밌게 읽었었고 해서 그리고 캐릭터가 홍청기라는 캐릭터가 굉장히 가지고 있는 메리트가 컸던 것 같아요. 이 유일한 여하공과 함께 이제 뭐 절세 미인이라는 설정도 있지만 씩씩하게 살아나가는 그 모습도 기존에 봤던 사극 안에서 보여지는 어떤 여성 캐릭터와는 조금은 다른 면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또 어떠한 것들을 다른 인물들과 함께 풀어나가는 모습도 매력을 느꼈던 것 같고 그리고 무엇보다 장태우 감독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에 정말 많은 배우분들이 네. 예. 네, 그 점도 저에게는 가장 큰 네, 요소였던 것 같고요. 사극에 노하우가 있을까요? 우리 유정 씨만의 노하우? 제가 뭐 많이 한 것도 아니고 사실 작품이 잘 돼서 많은 질문을 받는 것 같은데 그 예전에 그 고증을 잘 지키되 이제 그 틀 안에 너무 갇히지 않으려는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번 작품에서도 이제 고증을 지키려고 하다 보면 이제 뭐 말투나 아니면은 그렇죠. 행동들이 제약이 많을 때가 많더라고요. 근데 그게 최대한 좀 그래도 자연스럽고 어쨌든 시청자분들은 지금 현대 사회를 살고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맞아요. 이제 이해도 잘 되고 이제 표현이 잘 될 수 있게끔 그 부분을 좀 많이 노력을 하고 중점을 두는 것 같아요. 익숙함과 새로움을 동시에 주는 배우 우리 네. 김유정 씨인데 추가로 또 질문을 드리자면 구름이 그린 달빛 당시에 씩씩하고 당찬 라온 역을 맡아서 열연을 했고 정말 큰 사랑을 받았거든요. 자 홍청기도 여인의 몸으로 관직에 오를 만큼 강인한 인물입니다. 라온과 홍청기의 차별점 뭔가요? 라온이는 좀 많이 어렸던 것 같아요. 실제로 나이도 어렸고 그리고 행동하는 것들이나 이제 생각하는 것들이 아직은 이제 성장기에 접어들고 있는 자아가 성장하고 있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는 캐릭터였고요. 그리고 홍청기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이 많이 보이긴 할 거지만 그래도 본인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데 있어서 어떤 확신을 가지고 좀 더 움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홍청기 출연 결정 이유를 일단 안 여쭤볼 수가 없습니다. 낭만 닥터 김사부 2 이후에 정말 많은 러브콜을 받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홍청기를 선택한 이유가 있으신지 뉴스원의 윤효정 기자께서 질문 주셨어요. 네, 일단 질문 감사합니다. 사실 저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보고 자란 작품이 장태우 감독님 작품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장태우 감독님의 작품에 디렉팅 아래 출연할 수 있다는 게 그 자체가 되게 영광이었고요. 그리고 아까 유정 씨가 말했다시피
저 또한 정은걸 작가님의 팬이기도 하고 또 아무래도 캐릭터가 앞이 보이지 않는 설정도 있고 또 이제 판타지적인 요소가 많은 작품이다 보니 그러니까 되게 도전일 거라고 생각은 했어요. 아무래도 앞이 안 보이는 연기를 해야 되고 또 제가 살아보지 못한 시대를 연기를 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부담감도 있고 걱정도 되고 하긴 했지만 네 도전해보겠다는 마음으로 출연 결심을 했습니다. 이번에 사실 뭐 앞서서 사극 경험이 있긴 하지만 더 긴 호흡으로 연기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극을 이끌어간다는 점에서 사극의 매력 좀 얘기를 해달라고 질문이 있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살아보지 못하는 시대에 사는 것 자체가 사실 연기하는 것 자체가 판타지스럽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경험해보지 못한 문화들, 말투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은 당연한 거지만 그때는 아닌 것들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있어서 되게 재밌었던 것 같고 그리고 제가 평소에 뭐 입을 일이 없는 한복 같은 것도 입어보고 뭐 검은 고도 연주해보고 하는 이런 사소한 경험 하나하나가 저한테는 되게 소중했던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우리 공명 배우 천만 배우로도 유명하죠. 영화 극한직업 막내 형사로 아주 귀여운 매력을 선보이면서 대중들에게 정말 큰 사랑을 받으셨는데 이번 홍천기 양명대군 캐릭터를 통해서 보여줄 공명의 새로운 매력 라임이 착착 들어맞는데요. 양명 공명 공명 양명 이건 운명 아닙니까 이 정도면? 와우 쇼미더 홍천기 네 제가 양명대군으로서의 보여드릴 새로운 매력은 조금 제가 캐릭터 설명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군으로서의 좀 기품과 품위 그리고 내면에 있는 진지한 모습과 카리스마인 모습들을 좀 저의 새로운 매력으로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다음은 왕자를 꿈꾸는 야심 있는 왕자 주향대군 역을 맡은 우리 곽시향 씨 변신하면 또 우리 시향 씨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네. 수염을 붙이는 등 비주얼적으로도 굉장히 눈에 띄는 변신이 엿보이는데 이번에 어떤 부분 가장 신경을 썼나요? 일단 아무래도 가장 먼저 보이는 게 외적인 부분이다 보니까 예, 뭐 머리는 뭐 그 시대에 맞는 머리였지만 수염 하나 또 혹은 뭐 상처라든지 또 생전 안 해봤던 눈에다 이제 좀 분장을 했어요. 좀 스모키 같은 그런 어두운 면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또 옷 같은 경우는 밝은 색보다는 항상 어두운 쪽에 옷 계열들을 좀 많이 좀 입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다른 주인공들과 또 비교 뭐 좀 달라 보여야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좀 외적인 걸 가장 먼저 좀 준비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촬영을 하면서 보니까 이 주향대군이라는 캐릭터가 굉장히 화가 많아요. 네, 굉장히 화가 많아서 촬영하면서 저도 그게 좀 힘들더라고요. 원래 굉장히 서윗하신 분이시잖아요. 네, 서윗하죠 제가. 네. 네. 진짜 그럼 이번에 연기 혼신의 연기를 한 거네요? 아무래도 이제 좀 극한의 상황을 뭐 이제 생각을 하면서 촬영을 하다 보니 저 또한 좀 많이 예민하게 이렇게 촬영을 했던 것 같아요. 또 감독님께서 또 많이 이끌어 주시기도 했고 상대 배우분들도 또 호흡 다 많이 받아주시고 그러셔서 좀 아무래도 잘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 이제 모두가 궁금해하는 홍천기 속의 러브라인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홍천기를 사이에 둔 하람과 양명대군의 삼각관계 이 티저가 공개된 후에 많은 시청자분들이 이 진짜 어느 쪽을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굉장히 지금 막 그런 반응이 터져 나왔거든요. 요즘 안 그래도 생각할 게 너무 많은데 지금 너무 고민스럽다는 분들 많아졌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이 안효섭 배우여야 하느냐 공명 배우여야 하느냐 지금 많은 분들이 고민 중인데 자 과연 서로가 생각할 때 이쯤에서 첫인상도 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양명대군과 하람 같은 경우는 본인의 어필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러브라인 때문에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거든요. 자
저는 명희형 쪽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아니요, 저는 효섭이 쪽이 더 너무 좋습니다. 충격적인데 시작부터? 아, 장난이고 예. 사실 이제 하람이와 천기는 홍천기는 만나면 만날수록 더 아픔과 고뇌에 빠질 수밖에 없는 운명적인 관계예요. 그래서 어쨌든 항상 유쾌하고 예술을 사랑하고 품위 있는 명희형이랑 이제 유정 씨랑 연기할 때 보면 참 그게 이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정말 홍천기를 위해서라면 이렇게 하면 안 되나? 아니에요. 정말 너란 남자. 예. 네. 정말 홍천기를 위해서라면. 왜 너의 어필을 안 하고? 그러니까 사랑에도 보내야 되는 엄청난 사랑인 거죠. 공명 씨 이렇게 되면 공명 씨 지금 굉장히 혼란스럽거든요. 저와 이제 양명대군과 홍천기의 그런 로맨스 같은 부분은 대군으로서와 화공으로서의 그 위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친구 같은 티격태격하는 모습들의 포인트가 있는 로맨스인 것 같아요. 근데 저도 효섭이가 말했던 것처럼 제가 느끼기엔 운명적인 사랑이 있는 그 하람과 홍천기가 이렇게 사랑이 이루어지는 게 저는 그걸 또 이제 의견은 안 들어가는 건가요? 그러니까 사실 홍천기는 지금 가만히 있는데 말이죠. 저는 주양대군을 선택하는 거 아니 있는 것들이 더해요. 하여튼간 아니 저들은 로맨스라도 있지 저는 화만 내고 있어요. 잠깐만 지금도 화가 많이 나셨는데요. 아, 되게 화가 날라 그러네. 홍천기 씨 괜찮으세요? 네? 아, 네? 오늘은 웬만하면 제가 기분 좋게 보내드리려고 그랬는데. 아 그러니까. 자 그럼 이제 홍천기를 맡은 우리 유정 씨한테 물어볼게요. 이 각각 안효섭 배우와 공명 배우와 이제 함께하는 그런 러브라인 관전 포인트 좀 얘기해 주세요. 다를 텐데 느낌이. 네 우선은 그 앞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그런 다른 매력이 있어요. 이제 하람과 홍천기는 정말 뭐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한 번씩 이 사람이 나와 뭔가 있나라고 싶을 정도로 처음부터 뭔가 강한 끌림을 느끼는 그런 감정들이 있잖아요. 맞아, 운명처럼. 네, 그게 실제로 운명인 이제 두 사람의 이야기고. 네, 이야기고요. 그리고 그렇다 보니까 좀 애절함과 함께 이제 약간 로맨스보다는 멜로 느낌이 더 많이 묻어있지 않나 싶고요. 그래도 그 중에서도 굉장히 둘이서 뭐 약간 재미있는 요소도 있고 티키타카가 네, 있는 거죠. 네. 예. 그렇지만 정말 약간 친구처럼 티격태격하는 케미를 볼 수 있는 거는 이제 홍천기와 양명대군 쪽인 것 같아요. 왜냐면 뭐 말씀하신 것처럼 뭐 신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지만 양명대군 캐릭터 자체가 그런 거와 상관없이 모두에게 굉장히 친절하고 착한 인품을 가지고 있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홍천기와 만날 때부터 조금은 좀 뭔가 아슬아슬하게 만나지만 그거에 또 서로가 또 가까워지고 뭐 하는 그런 사이예요. 그래서 그런 약간 재밌고 웃기고 되게 귀엽다 이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둘 사이에. 귀한 시간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인터뷰 함께해 주신 우리 배우분들과 감독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박경림이었고요. 지금까지 SBS 월화 드라마 홍천기 온라인 제작 발표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